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와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개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자막의 장벽과 배타적인 아카데미의 높은 벽을 깨고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모두 4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 처음입니다.